다시 40량 터지고 잘못 해석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가출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비포에 떨게 했던 내용 중 하나였는데 안녕하세요. 강원성 목사입니다. 찐 성경탐구 성경 오해답하다 니골라당, 니골라 집사는 정말 배교자일까?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골라당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에만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용 빈도는 작아도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니골라당의 교훈 혹은 니골라당의 행위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한 명인 니골라와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통용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니골라는 본래 초대교회의 집사였는데 타락하여서 발람의 교훈에 빠지게 되고 이단 사상에 빠진 니골라는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전파했습니다. 과거 발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니골라도 교회를 타락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니골라 집사는 배교자이고 이단의 창시자이며 교회의 대적자입니다. 그러나 과연 사도행전의 니골라 집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창시자가 확실할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애꿎은 니골라 집사는 한국 교회에서 내내 배교자의 전형적인 인물로 찍혀서 누명을 쓴 꼴입니다. 니골라당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에 관한 언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초대교회 일곱 집사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집사의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집사는 교회의 행정 및 실질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성도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집사는 목사와 장로에 비해 낮은 계급을 가지고 교회 직구준 일을 도맡아는 직분으로 인식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의 집사는 단순히 교회의 직구준 일을 도맡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의 집사는 교회의 감독과 나란히 언급되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서도 집사의 자격은 앞서 나오는 감독의 자격에 비해 결코 뒤지거나 허술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장로는 성경을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장로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정도입니다. 즉 장로는 집사보다 좀 더 연륜이 있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 자격이 요구되는 직분이었습니다. 집사 역시 장로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직분이며 그에 상응하는 위치와 자격을 가지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집사는 감독의 지도 아래에 있는 종속적인 직위로 정착했고 성직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교회 집사의 지도자적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고 교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단순한 직분으로 의미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일곱 집사들과 관련한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과 정통 히브리권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로 인한 파벌 싸움과 갈등이 생기자 사도들이 이를 중재할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출된 사람들이 일곱 집사로 알려진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나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이들의 정보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의 이름이 헬라 스타일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원망에 대한 보완책으로 선출된 것을 생각할 때 모두 헬라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지도자급 인물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선발한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후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는 단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을 꿰뚫고 그것을 즉석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깊은 신학적 이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를 즉석에서 곧장 주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자리에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분명 사도들이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이를 보건대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교회의 집사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감독이나 사도들이 행하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협력하여 각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감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니골라는 스데반 빌립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핵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안디옥 지역의 사람으로 유대교에 입문한 전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니골라가 헬라 문화권에 속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곱 집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니골라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문제는 이 니골라가 요한계시록의 2장에 나오는 니골라 당의 창시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단순히 이름이 같기 때문이라고 하기 너무나 지나친 단정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니골라라는 이름은 희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이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도행전의 니골라와 요한계시록의 니골라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죄시키고 그 다음에 유력한 증거는 성경이 아닌 교부들의 글입니다. 이레니우스는 그의 저서에서 니골라당은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안디옥의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레니우스의 서술을 전적으로 신뢰한 히폴리토스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부 중에 한 명인 클레멘트는 당시의 니골라당은 니골라의 추종자들에 의해 변질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니골라당에 대한 교부들의 언급은 대부분 요한계시록 2장을 기반으로 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 니골라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대의 성경학자들은 이 주장이 확실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사도행전의 니골라를 일치시키려는 전설과 상상의 혼합물이라고 이해하든가 아니면 규정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유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 본문의 니골라가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니골라당의 핵심 주장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니골라당 역시 당시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했던 단체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칭 이세벨을 추종하는 무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행위를 보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들이 사단의 깊은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종의 영지주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세벨의 추종자들이 했던 행위와 일치합니다. 이로 인해 니골라당은 바로 이들을 가르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이세벨 당이라고 하지 않고 니골라 당이라고 했을까요? 이에 대해 학자들은 니골라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먹다를 의미하는 아람어 니콜라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한편으로 발람이 히브리어로 발라, 삼키다라는 의미와 암, 백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게 구분되는 헬라어 니콜라이테스 곧 니키, 정복하다라는 의미와 라온, 백성으로 유사성을 강조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않으므로 무엇이 진실인지는 확증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행전의 니골라 집사와 요한계시록의 니골라가 동일 인물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부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으며 후대의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만 너무 쉽게 이를 단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니골라당에 대한 성급한 해석이 한국 교회를 둘러싼 무수한 이단 사냥꾼들, 이단 시비가 쉬지 않고 불거지는 요즘 세태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조건 믿어서 생기는 오해들은 비단 니골라에 대한 해석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다루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이고 신중한 태도입니다. 지나친 마녀 사냥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골라 집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일방적인 이해는 반드시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찐 성경탐구 성경오해답하다 니골라다 니골라 집사는 정말 배교자일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